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는 한국 수아일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아라는 또 다른 언어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학생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네, 우리 정원 학생 지난 시간에 수아를 같이 배워보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농인분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제2 외국어 하는 것 같은 생각과 뿌듯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수화를 제2외국어로 채택을 해서 배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화를 잘 할 줄 아는 것이 마치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농인과 청인과의 사회 통합이 더 빨리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한국 수화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씨, 점심 먹었어요? 우유 한 잔 마셨어요.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네, 좋아요. 무엇을 먹을까요? 저는 한식을 먹고 싶어요. 한식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한식당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복습하는 모습 화면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연습해주는 모습 잘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는 중에 어색했던 부분 한두 군데 같이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는 네,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네 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형, 여기가 약간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고개 끄덕인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좋다라는 수형도 손을 코에 갖다 대는 수형인데요. 이거를 이제 느낌에 따라서, 어감에 따라서 아이 좋아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냥 좋다라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우리 이미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에 배운 본문의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이 네. 있었는데, 자, 한식 좋아하세요? 묻는 것과 또 한식을 좋아해요. 한식을 좋아해요 할 때, 자, 이 먹다 수형을 빼고 하니까 그 수화가 빠짐으로써 한국을 좋아하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맥을 통해서 농인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알겠지만 명확하게 한식은 한국과 먹다라는 수형을 이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봤고요. 자, 오늘 배울 한국 수화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식당에 들어와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메뉴를 선정하는 내용인데요. 자, 처음 배울 수화는 쉽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요? 자, 무엇을 먹을까요? 먹다와 음문형 수화 또는 묻는 표정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무엇을 먹을까요?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 또한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농인과 같이 식당에 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을, 무엇, 무엇을 먹을까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무엇을 먹을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먹을까요? 네, 우리 박종원 학생이 무엇을 먹을까요?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식당에 냉면이 맛있어요. 저는 냉면을 먹겠습니다. 아마 이 식당에 단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식당, 자, 이것과 식당, 지난 시간에 배웠죠? 먹다와 집을 이어서 해주면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 식당에, 자, 냉면, 여러분들 혹시 냉면을 뽑는 기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잡고 내리면 이 냉면에 면 가락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잡고 내리는 동작을 해준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동할 때 배웠죠? 자, 이 국수 수화를 할 때 이 수화를 한 손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면이 되겠죠? 냉면. 자, 맛있어요. 자, 맛있어요. 수형이 두 가지입니다. 맛있다와 있다라는 수형을 이어서 맛있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 수형 하나만으로도, 자, 자, 맛이 있을 때 손동작을 나타내는 이 수형 하나만으로도 맛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형으로 해볼 텐데 이 수화는 맛나다, 맛과도 동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냉면을 먹겠습니다. 저는 냉면을 먹겠습니다. 자, 다소 길지만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당에 냉면이 맛있어요. 저는 냉면을 먹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이 식당의 냉면이 맛있어요 라는 수화 나왔습니다.